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이 곧 시작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곧 시작될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을 알아볼 텐데요.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 중에서 무엇부터 시작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 보실 텐데요. 뉴스원 박정홍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 다음 주 나온다. 인수위 정책 취합 단계라는 제목의 기사이고요. 기사 내용 요약을 보시면 윤석열 측 새 정부 기대 심리 그리고 봄 이사철 탓으로 집값 상승 적절한 대응이 고민된다. 원희룡 오세훈 공조 염두하고 있다. 공시가격 그리고 공급 대책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먼저 거론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기사를 보시면 다음 주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 선보인다. 새 정부 기대감에 들뜬 강남권 집값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1년 동안 배제시켜주겠다라는 것을 필두로 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가지 세제를 완화시켜서 규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먼저 강남권에서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공시가격 조정안과 250만 공급 대책. 250만 공급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죠. 이런 것들 구체화 방안이 가장 먼저 거론될 공산이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말은 곧 세제를 완화시킨 것, 세제 규제를 완화시키는 부분은 조금 미루고 공시가격 조정안과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내세웠던 부분이죠. 이 조정안과 그리고 250만 공급 같은 경우는 공급이라는 건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급을 늘리는 건 당연히 집값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것부터 먼저 카드를 꺼내고 나머지 뭐 이후 기사에 나오겠지만 정말 집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완화 등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다라는 게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다음 주부터 가능하면 1일 1브리핑 형태로 분과별 중요 현안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동산 관련 인수위 입장이 어느 정도 취합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강남과 용산의 집값이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만큼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보다는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제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보다는 250만 공급 대책의 세부 추진 방안이나 아니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언급했던 공시가격 조정안 등 이렇게 거시 정책 또는 시장의 영향이 덜한 부분부터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이 앞으로 출범할 윤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거죠. 뭐 대선 때는 이런 심한 세제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세제 규제를 완화시켜서 좀 정상화시키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시켜주는 것 이 시행을 곧 앞두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벌써 이렇게 강남이나 용산의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드는 걸 보니까 과연 이 세제 규제를 완화시키는 걸
시행해야 되는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 이제 이 기사는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윤 정부 출범 전부터 부동산 딜레마, 정책 기조 수정할까? 그렇죠. 이제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런 현상을 보다 보니까 과연 본인들이 내세웠던 그 공약들을 위로 붙여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고민이 많다라는 거죠. 기사 요약본을 보시면 미 금리 인상 국면 매수 심리 회복, 매수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지역별 시세 차별화, 지역별로 집값이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동산 제도들을 마냥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본문 기사를 보시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원상 복구를 정책 기조로 내건 새 정부가,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세제 규제들을 다, 부동산 규제들을 다 돌려서 원상 복구하겠다, 정상화하겠다라는 게 정책 기조였는데 출범 전부터 고민에 빠진 거죠.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국내 주택시장도 당연히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압력이 커지는데, 그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되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다 완화될 거야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집값 지표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움직임이 약간 지난 2, 3년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근 2, 3년간 전국 집값이 같이 오른 곳과 비교해서 최근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은 가격이 약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이제 강남 재건축이나 그리고 이제 서울의 고가주택이 밀집한 이런 지역들은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위 내부에서도 과연 현 정부의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서 좀 신중 논의 힘을 받고 있고, 과연 최종적으로 정책들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사 제목에 나온 것처럼 그런 공약들을 밀어붙이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 기사를 좀 더 보시면 인수위는 앞선 기사에 나온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주요 정책을 공개하고요. 일일 브리핑 형태로 이제 공개할 텐데 현재까지 공개가 된 정책은 딱 하나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시켜주겠다라는 것. 물론 이제 현 정부가 좀 반대하면서 그런 거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때 하세요라고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5월 11일 이후로 확정이 됐는데, 이것 외에는 아직까지 어떤 것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 이 대출 규제를 푼다는 것도 말은 많이 나왔지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될지. 그 대출 규제에서도 핵심은 그거였죠. LTV를 푸는 건 뭐 좋은데 그 LTV에 맞춰서 이 DSR도 풀어야 되거든요. 현재 40%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이것도 아직은 밝혀진 게 없으니까 출범 이후에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분명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제 인수위도 고민이 큰 거죠. 마냥 공약들을 밀어붙이기에는 분명 집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부동산 세제 규제나 기타 규제를 완화시키는 건 분명 시장 안정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겠죠. 그러면 오세훈식 내온탕 전략을 벤치마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은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에서도 나타났다고 하죠. 지난달에 이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라면서 시장의 어떤 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면서도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균형점에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어찌 보면 아주 그냥 이상적인 멘트긴 합니다만 이 안에서도 과도한 집값 상승을 경계한다라는 건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많은 규제 완화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막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거고, 이제 밀어붙인다면 오세훈 시장처럼 기사에 나와 있네요. 오 시장은 이제 작년에 보궐선거에서 이제 서울시장이 됐는데 그때 이제 서울의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라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표심을 확보하고 서울시장이 됐는데, 되고 나서 이 역시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현 정부의 규제를 다풀 거야 라는 걸로 당선됐듯이 오세훈 시장도 이제 재건축 규제 풀겠다라고 해서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역시 이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안정이 우선 하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정부는 이제 국토부입니다.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이 변창흠 장관이 재임 시절인데 이제 오세훈 시장과 말을 맞춰서 재개발, 재건축, 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좀 앞당기는 걸 제안했었죠. 그때가 아마 6월 달로 알고 있는데 6월 말쯤일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지만 이제 계류 중에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만약 윤석열 정부도 어떤 규제를 푼다면 거기에 따르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전략은 투트랙 전략이죠. 네. 재개발 구역에 집중된 강북권은 2종 7층 층구 규제 풀고 또 6대 완화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지를 넓혔고, 재건축 단지는 인허가를 빨리 해주되 기부 체납으로 뭐 장기 전세나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고, 그러면서 신통이 아래쪽에 있나요? 네, 아래쪽에 있네요. 정부의 수요 규제책,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강보합세로 둔화됐다는 거고, 신속 통합 계획을 통해서 도심 내 신규 공급 사업체를 확보하면서 이렇게 시세 급등에 좀 대응했다 뭐 이런 건데, 핵심은 그겁니다. 규제를 풀긴 풀되 그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제재도 같이 가겠다라는 게 이제 투트랙 전략인데, 아마 새 정부도 이런 오세훈 시장의 전략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기사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인수위가 규제 완화 기조를 중심에 두되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거론하지 않았던 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를 지양도를 제한하는 걸좀 빨리 땡기는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뭐 재건축 사업이 한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코태제로 나눠서 하는 것도 거론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규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집값이 상승하는 것도 막아야 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뭐 일부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지지층에서는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거기에 반한 정책을 폐기할 것이다 라는 말에 많은 지지를 했을 텐데,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것처럼 당선되고 나니까 또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이루어질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부동산 세제 부분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시켜주는 건 이제 5월 11일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다주택자 중과세를 재검토, 즉 폐지하는 부분은 이제 아주 뒤로 미뤄지겠죠. 당장 어려울 거고. 종부세 부분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언급했던 대로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안은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동결시키는 부분 이것도 크게 어렵지가 않은 거고요.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 추진하는 것들 그리고 현재 종부세 과세 체계가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일반 세율인 거냐 아니면 중과 세율인 거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뭐 주택 보유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전처럼 그냥 주택이 몇 개든 가액 기준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해서 그 금액대별로 과세 표준 구간별로 일반 과세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법을 바꾸는 거라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거죠. 취득세 부분에서는 이제 1주택자의 세율을 좀 좋게 해주는 것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이런 것들은 뭐 1주택자에 한해서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굳이 이런 제도를 빨리 발표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건 그렇게 시간이 크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이 대출 규제 부분에서 LTV는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생애 최초는 80%까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까지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DSR을 과연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걸 풀지 않으면 그렇죠.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 DSR, 현재 40% 이 기준도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책 발표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사에서는 이런 시장 안정화를 시키는 게 전제 조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지방선거가 6월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 때문이라도 집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을 푼다는 것 그리고 이 세금 규제를 푼다는 것 이런 것들은 쉽게 시행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근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후에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하나씩 철회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남에 재건축 집값을 움직이게 했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부분인데 제가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 그 중에서 재건축 부분에서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것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하향시키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분양 가격을 올리는 것들이고 뭐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뭐 단기에 실현 가능한 것 뭐 중장기로 가능한 것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냐 법을 바꾸는 것이냐에 따라서 시기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기사에 나온 것처럼 집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이니까 당장은 시행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부분이죠. 현재는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재개발은 관례 처분 인가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죠. 양도가 안 되죠. 지위 양도가. 근데 이것을 작년 6월 달에 오세훈 시장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려고 했었던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개발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기준 일자를 고시해서 그 날짜 이후로는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되지 않게 하는 것. 아마 이게 반드시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가정 하에 시간을 두고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임대차법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차 3법은 사실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이걸 과연 폐지하는 게 맞는 거냐,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수정, 보완해야 되는 것이냐, 말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는 좀 이르다라는 쪽이어서 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성향을 보면 폐지보다는 아마도 수정, 보완 쪽으로 좀 축소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조건들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중요한 부분인데,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행령만으로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건 마찬가지로 집값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시행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시간을 두고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 250만 호 공급,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공급 부분은 공시가격 조정과 더불어서 좀 빠르게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곧 발표될 윤석열 표 부동산 공약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상 시나리오 살펴봤는데요. 세금 규제 완화나 기타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 완화에 좀 기대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지 않으니까 실망스러울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배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